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가 후각 수용체의 이소 발현과 질병 발생이라는 건데, 여러분들, 여기 있는 학생분들 후각 수용체에 대해서 특별히 연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실 저도 여기 이게 주제가 향기 콘서트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마 많은 발표자분들의 팀이 후각 수용체와 연관이 있는데, 저는 사실 후각 수용체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여기에 와서 전문가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이 후각 수용체에 대해서 발표를 해야 되는데,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거예요. 자, 여러분들도 이제 앞으로 연구 커리어를 가다 보면, 처음에, 나는 이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지 했던 그 분야만 연구를 하게 되는 게 아니라, 연구를 하게 되면서 더 많은 것들이 보이고 하면, 연구 방향이 바뀌고, 또 새로운 분야와 융합이 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늘 이렇게 여러분들의 연구 주제도 진화한다고 될수 있는데, 저 또한 그렇게 그런 커리어를 거쳐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를 하면서 선배로서 그런 경험담을 알려주고, 아마도 이 경험담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가는데 언젠가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제가 네 가지 섹션으로 나누어서 이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해 봤어요. 먼저 첫 세션에서는 제가 전공한 에피데미올로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리고 제가 주로 하는 역학 연구에 대해서 소개를 한 다음에 어떻게 제가 후각 수용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됐는지에 대해서 알려주도록 할게요. 자, 먼저 에피데미올로지라고 하는 이 역학이 제가 박사학위 하버드 보건대학원에서 박사를 받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와서 보통 보면 이러잖아요. 전공 뭐 하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아, 저 역학 전공했어요. 이러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런 얘기예요. 아, 미국에서도 이런 사주 역학을 가르쳐요?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좀 사이언스에 계시는 분들은 아, 그 어려운 양자 역학을 하셨어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제가 그리고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이 역학이라는 학문이 조금 더 많은 대중들한테 많이 알려졌지만, 2017년 당시만 하더라도 미국에서도 저 에피데미올로지 전공을 해요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머릿속으로 떠올리는 게 요런 밑에 대사와 관련이 있어요. 지금 여기를 보면 한 미국에서는 칵테일 파티 같은 것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신사가 있고 이렇게 예쁘게 드레스업을 한 여자가 있는데 밑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아, 이 파티에 에피데미올로지스트를 초대한 것은 아주 브릴리언트한 아이디어다라고 해서 지금 뭔가 여자들 머릿속에서는 딴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무엇을 상상하고 있었을까요? 에피데미올로지스트라고 했을 때이 여자들이 기대했던 건 무엇일까요? 영어의 어원을 생각해보면 추론을 할 수가 있는데 뭐가 있을까요? 에피데미올로지스트, 여자 관점에서 봤을 때 꾸미기 좋아하고 하는 여성들 어디에 관심 많아요? 자, 피부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파티에 피부과 의사가 왔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아, 내가 피부 관리를 받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왜냐면 우리가 그 에피덜미스라는 어원이 스킨하고 연관되어 있으니까 에피데미올로지스트라고 하면 왠지 피부과 의사처럼 뭔가 그것과 연관된 것처럼 들리기 때문에 했는데, 사실 이 에피데미올로지에 대한 그 어원을 분석을 해보면 에피라는 것은 어몽을 뜻하고요. 그다음에 데미오 하면 우리가 디모크러시, 데모그래피 얘기하는 것처럼 사람을 의미하고, 그다음에 로지 하면 로거스에서 나온 스터디를 의미해요.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을 에피데미올로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를 좀 내리자면 이 역학이라는 학문은 내가 관심 있는 인구 대상을 정하는 거예요. 노인 인구에 관심이 있는지, 아니면 백인에 관심이 있는지, 청소년에 관심이 있는지, 여성에 관심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는 연구 인구를 결정을 한 다음에 가장 중요한 변수 두 개를 정해야 돼요. 익스포저는 원인이 되는 변수고, 아웃컴은 결과가 되는 변수 두 개를 설정을 한 다음에, 과연 두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가 없는가를 우리가 통계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밝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인과관계, causal inference라고 하는데, 인과관계가 있는지 추론하는 것을 causal inference라고 하는데, 단순한 association, 연관성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exposure로 인해서 outcome이 발생하느냐 아니냐 하는 인과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통계학이라는 것과 그다음에 역학 추론론을 활용을 해서 분석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빅데이터, 빅데이터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렇죠? 그런 데이터, 사람한테서 수집한 데이터를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서 분석을 해서 이런 인과관계 추론을 하는 건데, 어떤 익스포저 아웃컴을 보느냐에 따라서 연구가 세분화될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익스포저 같은 경우는 주로 음식, 식생활 습관을 많이 봤고요. 아웃컴 같은 경우는 대장암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먹고 하는 것이 대장암 발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우리가 어떻게 운동하는 것이 대장암 발생에 어떠한 연관을 미치는가, 실제로 인과관계가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주로 분석을 했는 게 이제 저의 연구 분야였어요. 자, 이제까지 들어봤을 때 후각 수용체 전혀 관계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미국 박사 과정에 있을 때 비타민 D 보충제를 섭취했을 때 대장암 위험도가 줄어들더라. 아, 칼슘 섭취를 했더니 대장암 발생도가 줄어들구나. 오랫동안 앉아있는 시간이 길면 아무리 내가 운동을 하더라도 별개로 대장암 위험도가 높아지더라라는 것을 사람들로부터 식생활 설문지를 모으고 그 데이터, 몇십만 사람들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이런 논문을 쓰던 게 제가 박사과정에 주로 했던 그런 논문 주제였고 학문이었어요. 자, 그러다가 이제 제가 2017년도 2학기 때 이제 한국으로 동국대학교 교수로 임용을 되고 이제 한국으로 오게 되었는데, 자, 어떤 게 있었냐면 이제 미국 하버드 보건대학원에서는 정말 수십만 명의 사람을 수십 년 동안 추적하면서 모은 이만한 정말 빅데이터가 있었어요. 이제 그런 데이터를 분석을 하다가 이제 한국에 왔으니까 저한테는 이제 그런 데이터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제 한국에서 뭘할수 있을까? 저만의 연구 주제를 찾아가기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 제가 관심을 갖게 된 것이 맞춤형 식단, 맞춤형 다이어트라는 그런 분야였어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나의 도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X축은 제 나이를 나타내고 Y축은 뭘까요, 여러분? Any guess? Y축에 대해서 예측해 볼, 맞춰볼 수 있는 사람? 어? 몸무게라는, 빙고, 정답이에요. 이 Y축이 몸무게이거든요. 제 이력을 보면 좀 이력이 독특해요. 제가 2002년도에 원래는 대구 경북대학교 의과대학에 입학을 했다가 우연히 미스코리아 지인이 되고 나서, 그때 또 우연히 갑자기 유학 결심을 하게 돼서 이제 유학 생활을 떠나게 됐는데, 이 미스코리아라는 커리어 때문에 제가 미스코리아를 나가게 된 계기도 고등학교 때 이렇게 수시로 합격하고 나서 10kg 감량을 했었어요. 그래서 대회를 나가게 됐고, 이제 지인이 되다 보니까 몸무게를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1년 동안, 적어도 임기 기간 동안. 그래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다이어트들은 거의 다 해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미스코리아가 끝나고서도 과거에 한때 그래도 미스코리아였다라는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늘 항상 어떻게 보면 다이어트는 저의 숙제였어요. 그래서 모든 다이어트 방법을 다 한번 해봤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보시다시피 들쑥날쑥하고 똑같은 다이어트 방법을 하더라도 남들이 얘기해, 오, 이 다이어트 효과 있대. 근데 내가 해보잖아요? 효과가 없을 때도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저는 이런 걸 좋아해요. 내가 관심 있는 주제, 박사 같은 경우는 내가 관심 있는 주제를 아니면 경험, 실생활을 바탕으로 그거를 연구로 승화시킬 수가 있잖아요. 특히 역학이라는 부분은 더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는 뭔가 왜 사람들이 여러 가지 다이어트 방법에 똑같이 반응하지 않을까? 누구한테는 이 다이어트가 더 맞고, 누구한테는 저 다이어트가 맞지 않다고 우리가 가정을 했을 때 그거를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만약 여러분들 다이어트가 그냥 단순히 그냥 우리가 많이 먹고 적게 움직여서 발생하는 그런 단순한 문제라면, 그냥 식생활 습관만 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다이어트 시도 다들 해봤을 거예요. 똑같은 다이어트 방법을 똑같은 방법 실행한다고 하더라도 누구는 워킹하고 안 한다라는 것은 분명 단순한 식생활 습관이 문제가 아니라 다른 요소가 있다라는 거고, 그 다른 요소의 가능성이 될수 있는 게 바로 어떻게 보면 지네릭 팩터가 될수 있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2007년도 사이언스 논문에 드디어 어떤 게 발표가 됐었냐면, 자, 사람이, 우리가 그러잖아요. 쟤는 조금만 먹어도 살찌는 체질이야. 쟤는 쉽게 살찌는 체질이야. 라고 말하는 그 체질이 근거가 될수 있는 유전자가 있다라는 것을 처음 발표한 논문이 이 사이언스 2007년에 나온 비만 유전자, 처음으로 발견된 비만 유전자 FTO라는 이 유전자가 발표된 건데요.
EFTO라는 유전자는 어디에 있냐면 16번 염색체에 있는 이 EFTO 유전자인데 뇌에 발현돼가지고 음식 섭취량을 조절하는 그런 기능을 관장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SNP이라는 단어 들어봤었어요? Single Nucleotide Polymorphism이라고 하는 용어 들어본 친구 있어요? 몇몇은 알고 있고 몇몇은 안 읽어봤는데 우리가 보통 이게 16번 염색체라고 하고 염색체의 일부분이 우리가 진이라고 정의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진이라는 것은 결국 보면 뭐예요? 염기 서열로 된 코드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서로 다른 개인이잖아요. 그렇죠? 근데도 실제로 염기 코드 분석해보면 비슷한 부분이 많다는 거, 일치도가 높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이 예를 들어서 이 FTO 유전자에 여기는 대부분이 예를 들어서 뭐 T라는 베이스를 들고 있는데 일부 사람들은 A라고 하는 다른 염기를 갖고 있을 때 그리고 그 비율이 1% 이상으로 조금 더 흔하게 나타날 때 그걸 우리가 한 개의 염기가 바뀌었다고 해서 Single Nucleotide Polymorphism 아닌 SNP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베이스가 바꿔버리게 되면 여러 가지 컨시퀀스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 항상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근데 만약 이 FTO 유전자 안에서 이런 SNP이 발생할 때 어떠한 현상이 생기느냐? 대부분의 일반 사람들은 그냥 TT라는 유전자형을 갖고 있는데 변이가 A라는 변이가 생기고 그 변이가 생길 때 아빠한테서 유전자 FTO 오고 엄마한테도 유전자 FTO 오는데 이 두 군데 모두에서 변이가 생긴 사람들의 경우는 변이가 없는 사람들에 비해서 몸무게가 약 3kg 더 나가더라. 똑같이 먹고 행동하는데도 즉 비만 위험도가 약 1.7배 높아지더라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거든요. 즉 우리가 비만이 될 때 식생활 습관적인 요소도 있지만 어떤 유전자적인 요소도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제가 이제 2017년 한국에 왔을 때 겨울방학 때 미국 여행을 갔어요. 다시 학교로 가서 마무리 못하고 온 연구를 하기 위해서 미국을 갔었는데 그때 어떤 서비스가 있었냐면 약 300불을 지급을 하잖아요. 300불을 지불을 하면 저의 유전자 검사를 해줘요. 그리고 나한테 비만 유전자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나의 유전자형을 바탕으로 봤을 때 나는 어떻게 탄단지 비율을 섭취를 해야지만 체중 감량을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그거를 분석해서 알려주고요. 그리고 추가로 돈을 지급을 하면 그에 맞춰서 도시락을 이렇게 배달해주는 서비스를 2017년부터 미국에는 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 한국은 이 정도로 이 서비스가 상용화되지 않았지만 물론 지금은 한국에서도 그 서비스가 상용화되고 있는데요. 자, 300불을 지급을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한테 이런 키트가 이렇게 배송이 돼요. 그럼 일단 여러분들이 이 면봉을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 입 안을 이렇게 긁어서 구강상 B세포를 긁어내고요. 그리고 이 프로틴 쉐이크 같은 것을 마시고 난 다음에 30분 간격으로 여러분들 손가락 끝을 찔러서 이렇게 피를 내서 요 혈액 샘플을 보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한테 유전자형이 어떤가를 알려주는데 이게 실제 제 결과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비만 위험도에 약간 베리언트가 하나씩은 있단 말이에요. 변이가. 그러니까 비만 위험도가 완전히 낮은 것은 아니고 완전히 최고로 높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변이가 있기 때문에 조금은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을 경고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결과를 모아봤을 때 물론 이거는 일부만 제가 결과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다양한 대사와 관련된 다양한 유전자들과 관련해서 변이가 있는지 없는지 보여주고 그거를 바탕으로 이제 저한테 이렇게 탄단지를 먹으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그냥 나 다이어트 시작할 거야. 그럼 여러분들 탄단지 중에서 어느 거 섭취를 최대한 많이 하려고 노력해요. 일반적으로. 단백질 섭취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게 그냥 우리가 rule of thumb으로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저 같은 경우는 저의 유전자 검사를 바탕으로 했을 때 어떤 것을 얘기를 했었냐면 그냥 프로틴 같은 경우는 그냥 적당량만 먹고 지방 섭취에 조금 더 신경을 써라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 즉 저 같은 경우는 단백질 섭취를 통해서 다이어트를 하려고 하면 워킹이 잘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저는 고기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이 결과에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단백질 섭취와 관련해서 재밌는 유전자 변이를 하나 소개를 하자면, 이 MC4R이라고 하는 이 리셉터는 이 두뇌에서 이렇게 발현이 되는데요.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식욕, 먹어, 아니면 배불러라는 이 신호를 관장하는 그 신호 전달을 받아서 우리 보고 너 먹어, 먹지 마라고 하는 이런 것을 관장하는 그 리셉터라고 보면 되는데, 이 리셉터도 단백질이니까 얘를 만들어내는 유전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리고 그 유전자의 변이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내가 고단백 다이어트를 했을 때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가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여러분들 분야 CNS급과 같은 의학에서는 가장 최고의 저널이라고 보면 되는데, 여기서 어떤 결과가 발표가 됐냐면, 이 MC4R이라는 리셉터를 만드는 유전자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SNP, 단일 염기 다양성과 같은 그런 변이가 생겼더라면, 자, 지금 여기서 Y축은 음식에 대한 욕구, craving, 먹고 싶다라는 그 욕망을 나타내는 건데, 자, GG는 변이가 없을 때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고단백 식사를 했을 때 음식에 대한 욕구, 갈망도가 얼마만큼 증가하는가를 보여주는데, 유전자 변이가 없을 때는 보통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면 늘 음식에 대한 갈망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증가하는 경우는 있겠죠? 근데 유전자 변이가 하나라도 있거나 아니면 둘다 생기면 어떻게 돼요? 고단백 다이어트를 할때그 음식에 대한 갈망도가 매우 높아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고단백 다이어트를 해서 체중 감량에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낮다라는 거죠. 즉, 여러분들이 MC4R 유전자에 변이가 있으면 여러분들은 고단백 식사를 통한 다이어트를 해서는 안 됐다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어떤 변이가 있는지 묻고 그거에 맞춰서 맞춤형 식단을 처방하면 더 효율적으로 체중 감량을 할수 있겠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거를 아이디어로 내서 저는 신진 연구, 연구비를 따서 연구를 수행을 했었어요. 근데 이 연구를 수행을 하기 위해서 이제 참여자들을 모아서 유전자 검사를 하고, 유전자 검사 결과를 한 그룹에서는 알려주고 한 그룹에는 알려주지 않고 과연 행동 변화가 일어나는가 안 하는가 이렇게 살펴봤는데, 내가 아무리 내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알고 있더라도 그냥 그때뿐이지 그거에 맞춰서 식단 변화를 일으키는 게 쉽지가 않더라는 것을 제가 발견을 했거든요. 그리고 또 느낀 게 뭐냐면, 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 유전자 검사를 해서 만약에 저보고 고단백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라고 결과가 나왔다고 합시다. 근데 제가 단백질을 싫어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되는 다이어트가 있는데, 그거와 못지않게 그거를 실행하기 위해서 중요한 게 무엇이냐? 바로 내가 어떤 맛을 선호하는가. 그 flavor preference도 되게 중요한 변수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서, 이제 드디어 미각, 후각 수용체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예요. 아무리 내가 어떤 다이어트를 해야만 하더라도 뭔가 우리가 preference, 맛의 선호도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중요하게 여겨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그거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미각과 후각 수용체에 대해서 내가 조금 더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됐는데,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인간이 감지할 수 있는, 구분할 수 있는 맛의 종류는 몇 가지일까요? 몇 가지 맛을 구분할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이? 인간이? 다섯 가지죠, 그쵸? 우리가 그래서 오미라고 하잖아요, 그쵸? 그리고 우리가 맛을 감지한다라는 것은 혀에, 그쵸? 이런 수용체가 있어서 그 맛을 내는 분자를 우리가 수용체가 리셉터가 리간드로서 받아들여가지고 신호 전달을 통해서 감지하게 되는데, 여기서 보는 것처럼 우리가 감칠맛, 단맛, 그리고 쓴맛 같은 경우는 얘네들 맛을 나타내는 물질들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이런 단백질 수용체를 통해서 맛이 인지가 되는 거고요. 반면에 짠맛과 신맛 같은 경우는 NA 플러스 또는 H 플러스라고 하는 어떤 이온에 의해서 감지되는 거기 때문에 수용체라기보다는 이런 채널을 통해서, 그쵸, 맛이 센서가 감지가 되는데, 자, 제6의 맛이 이제 등재된다고 해요. 그 6의 맛이 뭘까요? 이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유추할 수 있는 제6의 맛. 이 그림을 보면 이 음식들이 공통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제6의 맛이 무엇일까요? 그쵸,
기름맛, 지방맛, 지방맛이 제6의 맛으로 등재된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우리가 지방을 먹었을 때 하나의 글리세롤과 세 개의 패리 애시드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 패리 애시드를 감지할 수 있는 이런 수용체가 발견이 됨으로써 아, 지방맛도 제6의 맛으로 등재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이 이제 제시되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육미를 나타낸다면 이렇게 수용체를 보여줄 수가 있는데요. 근데 재밌는 거는 여러분들 스키릴스 먹어봤죠? 스키릴스.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맛은 딱 6가지밖에 없는데 이 스키릴스 먹으면 여러분도 오렌지 맛도 느낄 수 있고 레몬 맛도 느낄 수 있고 포도 맛도 느낄 수 있고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우리 혀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뭐 단맛, 짠맛, 쓴맛, 신맛, 감칠맛, 지방맛인데 포도맛, 오렌지맛 이런 거 없었잖아요. 어떻게 우리 혀가 이거를 느낄 수 있을까요? 무엇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후각이 있기 때문에, 냄새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거꾸로 얘기를 하자면 여러분들이 코를 막고 이 스키릴스를 먹잖아요. 그러면 이맛 구분을 못하고 그냥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는 것은 단맛만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더 극단적인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눈을 가리고 코를 막고 사과랑 양파를 먹잖아요. 그러면 구분하기가 힘들다고 예전에 어떤 과학 학습 실험 얘기는 EBS 방송에서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만큼 이 후각이 여러분들의 맛의 다양성을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영어 시험을 볼때뭐 flavor, taste 똑같은 동의어로 외웠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다르다라는 거. 우리가 맛이라고 하는 그 테이스트라는 것은 아까 앞서 언급한 6가지 맛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 스멜, 후각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식감이라는 그 텍스처도 같이 느끼잖아요. 그세 가지가 모두 어우러져서 전반적으로 만들어내는 그 느낌 이미지를 우리가 플레이버라고 하는 풍미를 만들어낸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음식을 섭취를 했을 때 입속에서 식어서 느끼는 식감과 혀의 그 어떤 리셉터에 의해서 느껴지는 맛이 뇌로 전달이 되고, 그쵸? 그리고 코에서 맡아지는 어떤 음식의 스멜 같은 것들이 또 뇌로 전달돼서 여기서 합쳐지면서, 신호가 합쳐지면서 풍미라는 것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자, 우리가 6가지 맛을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과연 인간이 감지할 수 있는 냄새의 종류는 몇 가지가 될까요? Any guess? 우리가 맡을 수 있는 냄새의 종류는 얼마나 될까요? 냄새. 여러분들 놀랄걸요? 원 트릴리온이 된다고 얘기를 해요. 원 트릴리온이 얼마예요? 1조. 1조의 냄새를 맡을 수 있는데 더 신기한 거는 이 1조의 냄새를 감지하기 위해서 1조의 리셉터가 필요한 게 아니라 400개의 올팩토리 리셉터, 후각 수용체로 얘네들을 이용해서 1조의 냄새를 분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인간이 상대적으로 동물보다는 후각이 덜 발달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 저는 어마무시하다고 느꼈었거든요. 근데 이뭐 미각이라든가 후각이 되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냄새나 맛을 인지하는 이 수용체는 단백질이잖아요. 이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유전자에 변이가 생겨버리잖아요. 변이가 생겨버리면 뭔가 이러한 단백질이 만들어줄 때 뭔가 어긋날 수가 있다라는 거.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이런 수용체에 뭔가가 이상이 생겨버리면 우리가 맛을 감지하는 때 뭔가 민감도의 변화가 생기게 되고 그런 민감도의 변화가 생기면 우리의 음식 섭취 패턴이 달라지게 돼서 그래서 질병 발생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라는 거. 그냥 가장 흔한 예로 왜 어른들이 나이가 들면 어떻게 돼요? 짠맛에 대한 것이 둔해지면서 할머니들이 음식하면 어떻게 돼요? 음식이 되게 짜고 달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둔해지면 그런 것들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질병이 발생하는 것처럼 이런 여러분들한테도 만약 이런 변이가 있다면 어른들은 변이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지만 태어날 때부터 이런 변이가 있다면 여러 가지 컨시퀀스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자, 결과를 보여주면 연구를 해 보니까 이 단맛을 인지하는 단맛 수용체에 스닙이 있었을 때
SNP 두 군데 다 발생을 했더니 그런 유전자 변이가 없는 그룹에 의해서 어떻게 된다? 탄수화물 섭취가 늘어나고 식이섬유 섭취도 늘어나고 탄수화물 많이 먹으니까 곡물 속에 식이섬유가 들어있으니까 같이 가겠죠, 얘네들을. 그리고 당류 섭취가 늘어나더라. 아마 단맛이 둔감해지니까 이런 것을 더 많이 먹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예요. 또 이렇게 하나의 단맛 수용체를 코딩하는 유전자에서 다양한 스닙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또 다른 스닙이 발생했을 때 보니까 어떠한 현상이 생기더라? 허리둘레를 키로 나눈 비율. 그러니까 나의 허리둘레를 키로 보정한 비율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그냥 허리둘레라고 보면 되는데 그게 훨씬 더 변이가 있을 때 많이 나가더라라고 하는 뭔가 이 리셉터에 이상이 생기면 뭔가 건강에 아니면 음식 섭취 패턴이 달라진다라는 것을 볼 수도 있고요. 또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까 지방 맛을 느끼게 하끔 도와주는 지방 맛 수용체가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얘를 만들어내는 유전자에 뭔가가 변이가 생기면 이 수용체가 발현되는 정도가 감소한대요. 즉, 정상에는 10개 발현된다면 이 수용체에 변이가 있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뭐 5개만 발현된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똑같은 양의 파스타를 먹더라도 덜 느끼하게 느낀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덜 느끼하니까 더 많이 먹게 되잖아요. 지방 맛에 민감하면 어떻게 돼요? 한 입만 먹어도 느끼해. 더 이상 못 먹겠어. 이러는데 이런 변이가 있으면 먹어도 별로 안 느끼하니까 계속 먹게 돼서 과다 섭취를 하게 되고 그래서 그 결과가 허리둘레 증가로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수용체에, 감각 수용체에 유전자 변이가 있으면 매우 중요하다는 컨시퀀스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또한번 보여주고 있고요. 그거는 미각 수용체뿐만이 아니라 후각 수용체에서도 똑같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 어떤 후각 수용체 중에 하나에서 또다시 유전자 변이 스닙이 일어났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냄새에 둔감해져요. 보통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길 가다가 빵 냄새 맡으면 빵 먹고 싶고, 길 가다가 떡볶이 냄새 맡으면 떡볶이 먹고 싶어지잖아요. 그쵸? 즉, 후각이 둔해진다면 배고픔을 덜 느끼게 되고, 그래서 체지방률이 낮아진다랑, 오히려 이거는 또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 그쵸? 어쨌든 여기서 또 다른 메시지는 무엇이냐? 뭔가 수용체, 감각 수용체에 를 만들어내는 유전자에 변이가 생기면 여러 가지 민감도가 달라져서 건강 지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미각 수용체, 후각 수용체, 그리고 거기에 변이가 생겼을 때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는가를 보여주는 건데, 이제 마지막 섹션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하고 싶은 내용은 어떻게 보면 오늘 주제와 가장 가까운 내용이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에토픽이라는 거고, 지금부터는 제가 미각이 아닌, 왜냐면 미각은 6가지였으니까, 후각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발표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게 1992년 네이처에 어떤 논문이 실렸냐면, 이 냄새를 맡는 이 후각 수용체, 올팩토리 리셉터가 어디에서 발견이 됐다? 후각세포가 아니라 어디? 테스티스에서 발견됐다는 거예요. 즉, 냄새 맡는 것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다른 조직에서 왜 냄새를 맡는 후각 수용체가 발현이 됐을까? 이유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게 발현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로 수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이 냄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냄새를 맡는 후각 수용체가 뭐 지방 조직, 근육 조직, 췌장, 간, 뭐 키드니 등등등. 다른 조직에도 다 발현되고 있다라는 것이 발견이 됐다라는 거죠. 즉, 우리가 냄새 맡는 것은 냄새, 후각에만 있어야 되는데, 다른 조직에도 다 발현됐다? 어떻게 보면 잊지 말아야 되는 조직에 발현됐다고 해서 우리가 엑토픽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엑토픽 익스프레션 오브 올팩토리 리셉터라고 얘기하면, 아, 후각 수용체가 후각 맡는 코 외에 다른 데 발현되면 엑토픽 익스프레션이라고 정의를 하게 됐는데요. 자, 보통 우리가 뭐 냄새를 맡을 때는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면 코의 후각세포에 그 리셉터가 있는 거고 거기에 향을 나타내는 물질이 리간드로 달라붙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세포 안에서 시그널 트랜덕션을 통해서 이렇게 전기 신호의 형태로 바뀌게 되고 이 전기 신호의 형태로 우리 두뇌에 전달되면 아 이게 무슨 향이야 무슨 향이야라고 이제 해독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일반적으로 후각 상피 세포에 후각 수용체가 있을 때 거기에 리간드가 붙었을 때 일어나는 변화라고 보면 되는데
그렇다면 만약에 액토픽 익스프레션이 됐을 때, 즉 후각 상피세포가 아니라 뭐 지방세포 아니면 뭐 다른 세포, 스킨, 다른 데 후각 수용체가 있을 때는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느냐? 다른 조직에 후각 수용체가 발현되어 있고 거기에 해당되는 리간드가 붙잖아요. 그러면 역시나 세포 안에서 시그널 트랜덕션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거의 엔드 리절트는 무엇이다? 뭔가 냄새를 맡는 게 아니라 어떤 거냐면 뭐 스폰 케모텍시스라든가 혈압을 조절한다거나 아니면 상처를 치유한다거나 아니면 비만도를 낮춘다거나 등등등 여러 가지 피지올로직 체인지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얘네들이 올팩토리 리셉터가 이런 다른 조직에 발현되면 뭔가 냄새를 이런 조직이 냄새를 맡는다는 게 아니라 그거를 통해서 다른 생리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연구자들이 찾아냈었거든요. 지금 현재 비만이 전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방세포를 하나의 예로 들고 왔는데 지방세포에도 이 올팩토리 리셉터가 발현이 되고 있다는 것이 발견이 됐고요. 이 리셉터의 수용체로 작용할 수 있는 게 아질레이산이라고 해서 여드름 치료제에 많이 사용되는 그 성분이라고 하는데 얘가 이 수용체에 달라붙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살펴보도록 할게요. 보통 우리가 쥐를 가지고 실험을 할 때 비만쥐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쥐가 이 오비오비쥐거든요. 이들 쥐 같은 거 혹시 오비오비쥐 들어본 적 있어요? 오비오비 마우스 어떤 마우스예요 얘는? 어떤 문제가 있어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오비오비 오비오비 특징이 뭐예요? 고개 끄덕였는데 한번 친구 얘기해 볼래요? 몰라요? 오비오비 오비오비 마우스 들어본 적 있어요? 이 오비오비 마우스 같은 경우는 렙틴을 생성하지 못해요. 그만 먹어라고 하는 그거를 생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무한 식욕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고지방식을 하면 금방 비만이 되는 그런 쥐거든요. 그래서 이런 쥐를 가지고 실험을 해서 하이팻 다이어트를 시키면 금방 살이 찌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이렇게 올팩토리 리셉터가 발현이 돼요. 이런 쥐 같은 경우는. 근데 얘네들을 고지방식으로 시켜서 올팩토리 리셉터를 발현을 시킨 한 그룹을 만들고 와일드 타입 그리고 이 수용체를 없애버린 나가온 마우스를 만들어버렸어요. 그리고 이 두 종류의 쥐에게 똑같이 우리가 6주 동안 하이팻 다이어트를 하면서 이 각각의 그룹 내에서 리간드에 해당되는 아질릭 애시드를 주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물을 주기도 했어요. 그리고 똑같이 이 수용체가 없는 그룹에 하이팻 다이어트를 하면서 일부는 리간드를 넣어주고 일부는 그냥 물을 줬단 말이에요. 총 네 그룹이 있는 건데 했을 때 어떠한 현상이 나타났냐? 자, 비만이 된 쥐가 있어요. 그리고 그 쥐에 후각 수용체가 발현이 되고 거기에 리간드에 해당되는 아질레이산을 같이 넣어줬을 경우에는 지방 분해되는 정도가 확연히 높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수용체가 있고 리간드가 있을 때는 어떻게 된다? 내장 지방이라든가 총 지방이 급격히 감소한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다른 그룹에 비해서 어떻게 된다? 체중 증가량도 적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즉 체중 감량을 가장 효율적으로 일으키려면 지방세포에 후각 수용체도 있어야 되고 여기에 뭔가 달라붙어서 세포 신호 전달을 일으킬 수 있는 수용체도 같이 제공돼야 되지만 비만을 예방하는 데 가장 효율적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실험이거든요. 그래서 이 실험의 의의를 보면 뭔가 우리가 다른 조직에 액토픽 발현된 후각 수용체에 해당되는 리간드를 발견을 해서 그거를 액티베이션 시킬 수가 있다면 무슨 드러그를 개발할 수가 있다? 안티오비스티, 비만 해결제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다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는 이 실험이거든요. 제가 제일 처음에 그랬잖아요. 저는 캔서 연구를 했었다고, 콜로렉탈 캔서 대장암. 그래서 저는 관심이 있었던 게 물론 비만, 지방 조직에 발현되는 수용체도 관심이 있었지만 저는 암세포에도 이 후각 수용체가 발현되는 게 있나 없나 거기에 관심이 있었고 실제로 연구해 보면 이 암세포, 다양한 암세포 여기서 보면 얘 같은 경우는 A는 무슨 암세포지? 프로스테이트, 전립선암, 그 다음에 스킨 캔서, 멜라노마, 그 다음에 뭐 폐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암튼 암 조직을 보여주고 있고 여기에 다양한 후각 수용체가 업레귤레이트, 그 가다 발현된 것들이 발견이 됐다라는 거고 이 가다 발현된 수용체를 자극을 시켰을 때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냐면 셀이 무한 증대하는 것을 줄여준단 말이에요.
암이라는 것은 세포가 무원증식해서 생기는 질병인데 이 암세포에 있는 리간도 올팩토리 리셉터를 자극을 하면 그거를 줄여준다고 슈링한다고 만드니까 어떻게 돼요? 어떻게 보면 캔서, 암 치료제 어떤 개발을 할 때 여기에 리간드에 해당되는 것을 찾아서 뭔가 액티베이션 시킬 수 있으면 항암 치료할 수 있는 뭔가를 발견할 수 있는 새로운 드럭 타겟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연구를 보고 나서 이제 고려대학교 이성준 교수님과 함께 협업 연구를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제가 맡게 된 연구가 무엇이냐? 바로 대장암 조직을 모아서 거기에 후각수용체가 발현되어 있나 없나 그거를 관찰하는 것이 저희 동국대 팀이 맡은 임무였는데요. 자, 여러분들 대장암 같은 경우는 어머니, 부모님 대장 내시경 하신다라는 거 들어본 적 있죠? 이 대장암이라는 것은 정상세포가 용종으로 변해서 그 용종을 가만히 뒀을 때 얘가 악성인 암으로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장 내시경을 통해서 이 용종을 어떻게 되어 잘라내면 제거해놓으면 암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 대장암의 근본 원리면 되는데 현존하는 논문 중에서 대장암에 과연 후각수용체가 발현되느냐 안 되느냐를 조사하는 것은 딱 한 가지를 제가 찾았는데 이 대장암 세포를 보면 OR51B4라고 하는 후각수용체가 발현된다라는 것을 발견을 한 논문이 있어요. 근데 보통 우리가 어떤 조직에 후각수용체가 발견되냐 안 되냐 그거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실험을 할 때 후각수용체 그 자체를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거에 해당되는 mRNA 레벨을 측정을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아까 후각수용체가 되게 많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딱딱딱딱 분리해낼 수 있는 안티바디가 아직 개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조직에 그 후각수용체가 많이 발현되느냐 안 되느냐 그걸 알기 위해서는 단백질 레벨에서 그거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mRNA 레벨에서 확인을 하는데 이때 확인을 했을 때 대장암 조직에 이러한 올팩토리 리셉터가 이소 발현됐다라는 것을 액토픽 익스프레션 됐다는 것을 확인을 했고 그리고 거기에 리간드로 작용하는 물질은 이 트로이닌이라고 해가지고 향수, 여러분들 향수에 많이 사용되는 그 방향 물질이라고 해요. 저도 이거를 맡아보지는 못했는데 뭔가 아무튼 watery green floral odorant로 작용하는 사용되는 그런 물질이라고 하는데 자 그렇다면 암 조직에 올팩토리 리셉터가 발현될 수가 있고 아까 올팩토리 리셉터가 많다고 했잖아요. 굳이 이거 말고 다른 것도 발현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그러면 어떤 것들이 그 전에 어떤 거냐면 마찬가지예요. 아까 여기에 이 올팩토리 리셉터가 발현돼 있고 리셉터가 붙어서 자극을 하면 세포가 무한 증식하는 것을 방해하고 세포 괴사를, 자살을 유도하기 때문에 암 예방에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즉 이것도 역시 시사하는 바가 암세포에 발현된 이 올팩토리 리셉터를 자극을 시키면 암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암 치료제에 뭔가 새로운 타겟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러면 마찬가지예요. 이 대장암에 꼭 그 올팩토리 리셉터만 있을까? 다른 올팩토리 리셉터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것을 찾는 과정에서 어떠한 생각을 했냐? 보통 우리가 암에 대해서 연구를 했을 때는 암 예방을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식생활을 따르세요라고 식생활 권고를 보여주는 가장 권위 있는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이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식이섬유 섭취를 많이 하면 대장암 예방에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자 우리가 식이섬유를 섭취를 하잖아요. 식이섬유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인간의 소화제로 얘네들을 분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소화하듯이 우리 인간의 소화효소라는 소화는 소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대장까지 그냥 내려가게 되고 대장에서 미생물들이 이 식이섬유를 먹고 나서 배설물로서 단세사슬 지방산이라는 것을 뱉어내는데 일단 이 식이섬유는 대장에서 유익균의 먹이가 되기 때문에 대장의 마이크로바이옴에 유익균 증식을 유도를 해서 면역 기능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고 얘네들이 식이섬유를 먹고 뱉어내는 단세사슬 지방산은 역시 이제 우리가 대장세포에 흡수돼가지고 얘네들을 건강하게 만들어주기도 하고 면역력을 증가시키기도 하고 염증을 줄이기도 하는데 얘네들이 혈액을 타고 온몸을 타고 돌면서 다른 건강효과도 내타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장내 미생물이 식이섬유를 먹고 배설물로 뱉어낸 그런 물들이 우리 몸속에 흡수돼서 혈류를 타고 돌면서 우리 몸속에 있는 다른 조직, 지방, 췌장 등등등 이런 모든 조직으로 이동이 되고
거기서 어떻게 된다? 그 GPCR 리셉터를 통해서 자극을 해서 여러 가지 반응을 일으키는데 대체적으로 하는 게 대사 기능을 향상시킨다라는 거야. 인슐린에 대한 민감성도 증가시키고 등등등 이러한 영향을 미치는데, 그래서 오늘 내용을 서머리를 하자고 한다면, 일단은 연구를 할때 여러분들이 하다 보면 어디로 주제가 발전하고 융합될지도 모르니까 나는 이것만 연구할 거야라고 그런 제안을 두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일단 그리고 내용적인 면에서 정리를 하자면, 미각수용체라든가 후각수용체 같은 경우 그거를 코딩하는 유전자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 질병 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우리가 정상적으로 생각하는 미각 후각수용체뿐만이 아니라 얘네들이 다른 조직에 발현되었을 때이셀 시그널 트랜잭션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생리적인 변화 아니면 질병 발생 메커니즘에 어떤 기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 수용체에 해당되는 리간들을 찾아서 그것이 액티베이션 됐을 때 어떠한 역할을 규명하는지 규명할 수가 있다면 그 리간드가 드러그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블락킹 해야 되는 뭔가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분야의 연구는 되게 무궁무진한데 아직 그 연구가 어느 정도 진행되었나 하면 아주 초기 단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미래에 재밌는 연구 분야를 찾고 있다면 이러한 분야도 하나가 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저의 발표는 마치도록 하고, 여러분들 질문이 있으면 받도록 할게요. 5시 가장 힘든 시간인데 집중 잘해서 들어줘서 고맙습니다.